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먼저 오늘 금요 경마 제가 제주 2경주인가요? 3경주인가요? 2경주 때였나 봅니다. 3경주. 부산 1경주 끝나고 갑자기 제가 오늘 잠보나이트 있죠? 잠보나이트라고 그러면 모르시죠? 인천 연수지점에 나갔었는데, 와, 이게 갑자기 핸드폰 충전이 안 돼가지고 ARS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안 돼갖고 녹음을 못 해가지고 제가 얼른 그것까지만 녹음을 했죠. ARS 예상 오늘은 못한다고. ARS 음성 청취하시는 회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문자로 좀 다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일은 이상 없이 ARS 예상이 들어가니까 내일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게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또 그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나 봐. 자,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또 연수지점을 오랜만에 갔더니 여전히 또 거기 그 A구역 있죠? A구역 6천원짜리 오래전부터 뵙던 그 회원님들 다들 또 반갑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담배 피러 가도 또 많은 회원님들이 아는 척 해주시고 해서 악수도 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또 조철이 씩씩하게 배팅하는 것도 직접 보셨고 암튼 오늘 연수지점에서 만나뵀던 우리 조철스타일 회원님들, 뭐 조철스타일부터가 아니라 예전에 리빙TV부터 팬이었던 분들도 몇 분이 또 계십니다. 암튼 오늘 반가웠고요. 내일 토요 경마 좀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제주 2경주였죠. 8번, 4번이 점배당 나와가지고 점배당 먹을 거 없다. 3상승으로 딱 두 방 들였습니다. 8 쌓아놓고 1번, 6번 딱 3상승 두 방. 8.8배짜리 뭐 두 방이니까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제주 또 3경주였습니다. A급 승부였는데 아나짜리 6대가리 놓고 42.6배 아주 통통한 배당이 나왔죠. 복승식도 18배가 나왔고 제주 3경주 A급 승부. 그 다음에 부산 4경주에 23.4배짜리 4번, 3번 해가지고 적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왔다 오늘 3복승은 좀 몇 개 좀 건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적중으로는 표출이 안 됐고 이런 지금이 뭔 놈의 1-3차기 6개인가 나온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돌아버리겠대요. 거기서 한두 개만 더 걸렸어도 그냥 오늘 시원하게 한구라 하고 나오는 건데 아무튼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거 1-3차기 6개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도 하이바가 좀 열리셨을 분도 계시고 3복승으로 좀 잘 엮어서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희망사항이고요. 삼복승으로 붙여 드신 거는 그거는 이제 각자 능력이죠 뭐. 자,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또 11월 첫 주 경마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좀 부족했죠. 내일 토요 경마에서 멋지게 한번 1-3차기 아니고 1-2차기 하고
멋지게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과천 2368 열하나, 제주 3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항상 부탁 말씀 드리는 말씀이죠.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좀 한가한 시간에,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때 입금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밤 늦게도 괜찮고요. 자,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좀 9시 이전까지는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금요일 중간부터 ARS 예상을 못했었는데, 내일 토요경만은 아무 이상 없이 현장 음성 예상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평소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후딱후딱 가야죠. 시간이 또 지점 나갔다 집으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요.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대가리가 있습니다. 오버마 글로벌 코디죠. 오버마 글로벌 코디. 데뷔전에서 덜커덩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홈코트 포인트 자마인데 순발력도 꽤 있습니다. 이게 주행심사에서 장철이가 선행을 갔던 놈이에요. 자, 요번 경주 별다른 선행 마필도 없고, 약한 상대 만났고, 뭐, 대가리 왔습니다. 대가리 왔고, 요거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찍어먹기 승부는 뭡니까? 2경주죠, 2경주. 막건수를 압축을 해야죠.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예측권 10장인데요. 조철이 10장이라 그러면 10장인 거다 아시죠? 여러분들 보고 10장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조철이 이만큼 배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인천 연수지점에서 오랜만에 조철이가 씩씩하게 배팅하는 거 다들 회원님들이 보셨죠?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예상가 중에서 내 마법 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배팅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다른 예상가는 제가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조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철의 마법 그대로 뭐 1, 2주력의 13방어문은 똑같이 요 마번에 배팅을 하고 3복승까지 배팅을 합니다. 저는 한 20, 30%. 이게 뭐 조철 배팅의 루틴이에요. 3복 한 20, 30%. 복승식 한 70%. 먹으면 복삼복 같이 먹는 거죠. 자, 요번 경주 예측권 10장인데요. 자, 5번 글로벌 코디입니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10장 깔끔하게 한방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초반 자금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바로 다음 3경주 메인 승부. 자, 요거 뭐, 요것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6번마 네모 스피릿입니다. 네모 스피릿. 아, 10전 동안 3착 한 번이에요. 근데 상대 마필들이 이제 워낙 덜덜하다 보니까 얘가 대가리가 팔리네요. 하정훈이가 탔는데, 물론 뭐, 하정훈이 승부 의지는 뭐 보나마나 만땅이겠죠.
몇번탈 기회도 없이 타는 기수인데 이렇게 인기 1위 팔리는 건 무조건 이빠이죠. 가니 안 가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자, 6번만 네모 스프릿이 의지는 만땅인데 그럼 가갖고 되겠느냐? 자, 10전 동안 3착 한 번입니다. 이런 애가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6번만 네모 스프릿 조금 위험한 인기 1위고 뭐 아마 배당판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20장 상한가. 요건 상한가 갔어요. 뭐큰 고배당은 아니지만은 자, 6번만 네모 스프릿이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긴가민가 팔리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팔려야죠. 어떻게 이런 애가 대가리를 팔릴 때 우리는 무조건 메인으로 한 방, 상한가를 가야 되겠다. 네모 스프릿 정도는 알로 보고 빰따닥이 때려 잡으러 갈놈한 놈이 있습니다. 상태도 상당히 좋고, 조규시 모습도 아주 방방 날라 다닙니다. 상위군하고 같이 병합하는데 발걸음 이겨먹으려는 발걸음까지 제가 확인을 다 해놨습니다. 아리까리하게 덜 팔리는 아나짜리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6번 네모 스프릿은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상대가 워낙 약해서 가져가고 네모 스프릿이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중배당 두 놈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딱 걸렸어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삼경주 6번만 네모 스프릿을 이길 역상복까지 노릴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로 하겠습니다. 삼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중반부 육경주죠, 육경주. 국산 5군, 1200,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도 아까 3경주와 좀 비슷구려하죠. 3번마 스타트랙이라는 마필이 얘가 대가리가 팔리죠. 3번마 스타트랙. 자, 딱 걸렸어요. 요것도 딱 걸렸어.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거는 벤츠한테 걸렸다. 중배당으로 갔다. 셀이 조집니다, 이거는. 자, 3번마 스타트랙이 푸르캉 기수 요새 잘 나가는데, 자, 얘가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이 3번만 스타트랙 주행 검사를 두번 만에 합격했죠? 그러고는 직전 경주에 야, 조현수마 방에서 푸르칸을 태워놓고 그냥 갖다 꽂았습니다. 자,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승군전이에요. 직전에는 최적 전개로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딴 마필들이 그렇게 뭐 크게 얘를 의식하고 하질 않아서 9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고 모래 안 맞고 전개가 잘 풀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선행 못 가죠. 안쪽에 1번 비전 파워, 뭐 2번 가나 파워 시리즈 두 놈. 거기에 6번마 화산귀환도 있고요. 9번마 미라클 한강도 있고. 이게 선행마가 많습니다. 선행마가.
선행마가 많아. 어차피 얘는 안에 갇힌단 말입니다. 안쪽에서. 인코스가 별로 좋을 일이 없다. 인코스가 별로 좋을 일이 없다. 직전에는 외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온 반면에, 요번에는 안쪽에서 딱 고로시 될 확률도 많다. 그래서 3번마 스타트랙을 저는 뒤로 돌리면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갈 텐데요. 자, 3번마 스타트랙이 오면 조금만 먹고요. 정작 노리는 배당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요놈들하고 엮여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요런 거는 딱 요렇게 3번을 껴갖고 3복승도 꼭 구매를 하시고요. 자, 암튼 조철의 달러박스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역상까지. 제가 역상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3상승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번 승부처의 대가리가 인기 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3상승 하시는 분들은 요놈을 역상승식으로 꼭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반짜인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이제 8경주로 갑니다. 8경주. 8경주. 혼합 4군. 1200 레이팅 50까지. 자, 요번 경주도 이거 메인 승부 가려고 딱폼 잡다가, 뭐, 메인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자, 이게 의도적으로 써놨습니다. 6번 콩코드 퀸, 1번 남산 주먹. 요거 뭐, 아홉 마리 단초랑 출주인데, 아홉 마리 단초랑 출주인데요. 자, 오늘 후반부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후반부 달러박스 승부. 10장. 자, 지금 1번 남산 주몽하고요. 6번 콩코드 퀸하고 현장 가문은 얘네 둘이 대길입니다. 1번, 6번. 단돈 10원도 안 산다. 10원도 안 산다. 왜? 아, 우리 대가리가 따로 있는데 1번, 6번을 왜 사나고. 그죠? 1번 남산 주몽보다는 그래도 6번 콩코드퀸 다비드 기수가 조금 더 땡기죠. 일단 여기다가 주력 한방 때릴 예정이고. 자, 1번 남산 주몽 가져가야 되겠고요. 자, 한 마리. 바닥 추임 한 마리 있습니다. 바닥 추임. 요거가 배당이 좋을 겁니다. 바닥 추임마. 앞선에서 인기마들 무너지면 요 거의 백판성 하나짜린데 요놈까지 붙여가지고 자 조철의 달랍박스 1번 6번 대끼리 막권을 때려갈 조철의 후반부 네 번째 승부처 8경주 달랍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죠. 자, 요거 11경주에 마무리를 잘해야, 내일 또 일요일 경마, 기분 좋게 여러분들 뵐 텐데요. 자, 요번 경주도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죠. 자,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직전 경주 꼬였던 놈. 기승기수 딱 바꾸고, 승부이기 만땅으로 바꿔놓고 강조교로 갖다 때려놨습니다. 경주 전개도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실세는 어떻게 가느냐?
자, 이 3번마 은혜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권위가 갖다 꽂았죠. 덕분에 이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매니피새끼. 꾸역꾸역 그래도 역시 매니피새끼는 매니피새끼인지 꾸역꾸역 이제 4군까지는 올라왔어요. 4군까지 올라와서 대가리 딱 치고 56kg. 직전 경주는 부담중량 감량이 좀더 있었고, 야, 기가 막히게 2반매 붙어가지고, 아주 전개가 잘 풀렸는데, 자, 요번에 부담중량 늘었죠. 경주거리 또 100m 늘었죠. 이거 전부 악재, 악재. 얘한테. 직전에 최적 전개해 갖고 잘 풀렸는데, 자, 이번 경주 3번마 은혜가, 그래서 땡큐하게도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20장. 상한 깔고 하나 딱 가야죠. 3번마 은혜는 못 들어와도, 대가리 팔리는 은혜는 못 들어와도,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는 쌍까지 들어왔다. 쌍까지. 요놈을 놓고요. 자, 요놈을 놓고, 뭐 3번마 은혜도 있고요. 나머지 요거는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고 배당이 나와주는 대가리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세방 정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요거 큰 배당 글쎄요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5배 플러스 마이너스, 15배 플러스 마이너스. 뭐, 메인 승부에서 그 정도 한방 쉐를 바르면 상황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과천 11경주. 제가 꼭 적중을 약속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 경주까지.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혹시나 마지막 경주까지 지고 있다면 여기서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기고 계시다면 이긴 돈 조금 더 떼어갖고 땅때 배팅보다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1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는 이제 3경주, 4경주, 6경주라고 했죠. 3, 4, 6경주. 오늘 제주경마에서 배당 좋은 거두개 잡았는데, 자, 오늘 이제 토일 경마도 좀 좋게 잡아야죠.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 하단에. 좋아요가 너무 부족합니다. 좋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 지금 하나씩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야 복이 오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좋아요 누르면 복이 와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1번마 3관 우승. 3관 우승. 뭐 멋지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요거 1번마 3관 우승을 너무 믿지 말자. 왜냐, 얘는 1110m보다 요것도 물론 중거리지만 얘는 1200 이상에 가야 얘
각질에 맞는, 얘는 1200으로 가면 더더욱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좀 늦발동이 걸려요, 늦발동. 수입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타임이 잘 맞으면 갖다 꽂아갖고 입상을 하는데, 한 템포만 늦으면 3착, 4착. 이거 사람 돌아버리죠. 착차도 별로 없고. 요런 거, 주특기가 바로 이 3번마 3관 우승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렸죠? 전전 경주도 인기 2위 팔렸죠? 그냥 이 경마 팬 돈을 얼마나 잡아먹겠습니까? 두번 연속 2착을 했다고 해서 부담 중량도 빼줬는데 두번 모두 실망스러운 한타가 부족해. 근데 얘가 올 대가리가 팔립니다. 얘가 올 대가리가 팔려. 요거 아리가또 땡큐죠. 예를 들면 자, 이 같이 뛰었던 2번마 이치라는 마필 양민재 기수. 자, 같이 뛰었어요, 이거. 10월 14일 3경주에. 이치가 이겼어. 외곽 게이트에서 감아돌면서. 근데 얘가 대가리 팔려. 그만큼 강수환이에 대한 믿음이 양민재보다는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치라는 마필도 얘한테 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1000m 경주 기록도 그렇고, 1분 24초, 1분 26초. 얘가 왜 3관 우승보다 덜 팔려야 됩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3경주 달러박스 승부, 깔끔하게 예측권 10장, 중배당으로 요것도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자, 1번마 3관 우승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실하지 말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3경주였죠. 제주 3경주 달러박스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4경주와 6경주가 메인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인 4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3번만 명문대부입니다. 명문대부. 자, 요번 경주는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인데 현장 가면은 3번마 명문대부가 지금 장기 공백이 있습니다. 장기 공백이 있는데, 7월 달에 경주 뛰고, 다리가 좀 파행기가 있었죠? 좌우전지 파행기가 좀 있었어요. 3번마 명문대부. 그죠? 다리가 좀안 좋아서, 쉬고 나오는 경주인데. 자, 사이즈상 대가리다. 박성광이가 좀 이때 헤맬 때죠. 사이즈상 대가리다. 성광이가 탔으면 인기 대가리예요, 그냥. 자, 3번만 명문대보.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마필이다. 그런데, 이게 현장 가면은요. 이거 믿어 못 믿어 팔리고 있습니다. 3번마 명문대부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반치한데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반치한데. 자, 3번마 명문대부가 보시다시피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게들 팔립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높아요. 요번 경주는 3번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도 배당이 짭짜름하게 높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첫 번째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자, 3번마 명문 대보를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날리고 아나짜리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완장으로
한번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 자, 4경주 찍어 먹기 메인 승부. 예, 현장 예상 꼭 찾아주시고, 예, 한구라 상한가 꼭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야, 요것도 4경주하고 똑같아요. 뭐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자 인기 대가리 제가 오늘 제주경마 어제 판치였나요? 판치가 불안하다 판치 부러지는 그림으로 갔나 그것도 1,3차 간 것 같은데 자 예측권 20장 원동파워입니다 원동파워 최근에 뭐 꾸준하게 띄워주는 것 같은데 원동파워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얘는 꾸준하질 못해. 아까 제가 판치 말씀을 드렸는데, 판치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 바닥 추임마들이, 추임마들의 특성이죠. 연투하기가 힘들어. 아주 능력이 세지 않으면. 자, 1번마 원동파워가 직전에도 인기 2위. 전전번에 빠질 때도 인기 3위.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2, 3, 4위에요. 자, 요번에는 1번 게이트의 대가리인데, 얘가 뭐 선행마도 아니고, 뭐 1번 게이트는 굳이, 차라리 뭐 안에서 딱 답이하다가 고로시 당하면은 얘만 손해죠? 자, 요번 경주, 얘는 현장에서 승부 의지를 필히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가리까지는 놓기 싫다는 얘기죠. 간다 그래도 이빠이라 그래도 자 그래서 1번마 원동파워를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놓고 오늘 6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죠.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1번마 원동파워 제가 분명히 불안하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할 것 없다. 자 요번 경주 찬스 맞은 한놈 요런 거에서는 얘가 무조건 윈이다. 선취입이 자유롭고 마필이고 원동파워보다는 좀 앞선에서 움직일 요놈 왔습니다. 그냥 쌍까지 제가 노리고 있는데 쌍복 대가리 놓고 뭐 1번마 원동파워도 있지만 또 부러지는 마본도 있겠죠. 이왕이면 부러지면 고배당으로 걸리면 더 좋죠. 뭐 1번 원동하고 들어오면 완짱으로 먹는 거고 뭐 1번 부러지면은 W로 먹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6경주 분명히 요거 원동파워 떨어질 확률도 많습니다. 뭐 원동파하고 묻어 들어오면 쌍복 완장으로 상한가 가면 되는 거고요. 자, 6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기대를 하시고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부처 과천 2, 3, 6, 8, 11, 제주 3,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를 메인으로 가면서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토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